오늘은 여유롭게 쉬어가며 힐링하기 좋은 경북 포항으로 여행을 떠나왔다. 2월의 끝자락 꽃샘추위가 느껴지는 걸 보니 지나가는 겨울을 이대로 보내기 아쉬워 겨울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포항으로 왔다. 아 좋다. 오, 진짜 하늘이랑 바다 색깔이랑 똑같아. 아 역시 이 떠나기 싫은 이 겨울 바다는 포항 바다지. 아 어, 물이 왜 이렇게 맑은 거야 근데? 어, 기분 좋아진다. 겨울 바다의 진한 향기를 머금은 포항에서의 여행을 시작해봤습니다. 제주도 온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흑구 문학관? 오, 이런 마을에도 문학관이 있네? 포항에서 첫 번째로 찾은 여행지는 한국 수필 문학의 대표작 보리로 유명한 한옥구 선생님의 공간인 흑구 문학관이다. 다소 익숙한 이름의 문학인은 아니지만 그런 만큼 더 궁금하고 더 살펴보고 싶은 선생님에 대해 살펴보기 전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킨 후 여유롭게 천천히 내부를 둘러본다. 선생님은 평양에서 태어나셨지만 포항으로 이주한 후 문학 불모지인 포항에 예술 문화의 씨를 뿌린 인물이라고 한다. 아, 우리 흑구 선생님이 오 진짜 많은 일을 하셨다. 와 우리 한옥구 선생님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친숙한 문인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미 문학계에서는 진짜 대들보 같은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진짜 많은 교과서에 또 많은 작품이 실리기도 했고요. 특히 이 지역의 문인들을 서울에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중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정주 작가의 말에 따르면은 되게 가난하게 사는 이 문인들의 용돈을 또 관리해 주셨을 만큼 신망이 아주 두터우셨다고 하네요. 아, 신뢰가 가는데 작품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문학인들은 한옥구 선생님의 수필은 문학인들의 교과서와도 같은 존재라며 수필은 시처럼 시는 수필처럼 쓴 작가로 평가받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문장이 아주 감성적이고 아름답다고 한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을 잇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새맑은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오, 아름답다. 지금 이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수필 보리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야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뭔가 딱 그 문체 안에서 그냥 글자를 읽었을 뿐인데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은 뭔가 이게 자연을 사랑하시고 또한 또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게 이 글 속에서 느껴집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해요. 아 글을 많이 봤더니 배가 고프네. 아 오랜만에 머리를 너무 썼어. 아 오, 그래 또 포항에 맛있는 거 많지. 어머나 총집합이다 총집합. 가볼까? 안전을 위해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는 시간에 룸식으로 된 곳에 자리를 잡는다. 겨울 포항바다의 맛이 정말 많은데 어우 뭘 먹어야 하나 고민이네 고민. 회덮밥에 전복에 대게까지? 몸에 좋은 전복을 먹어야 하나 포항이니 과메기를 먹어야 하나? 내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메뉴 고민. 내가 공부할 때도 지끈거리지 않던 머리가 아 이럴 때 정말 아프다. 그래 결심했어. 좋았어. 사장님
오늘 진짜 고민이 깊었습니다. 포항에 이 수족관에 진짜 맛있는 해산물 많았는데 고민 끝에 그렇죠 포항에 오면 이거 먹어줘야죠. 기름기 차르르르 보기만 해도 인기가 가득하죠. 과메기 그리고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어. 자 물회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맛있는 물회까지 한번 먹어보겠어. 호미곶 앞바다에서 당일 조업한 횟감을 넣어 만든다는 귀한 물회를 맛본다. 흑장치, 백장치라고 불리는 횟감을 넣어 만든다더니 단맛과 식감이 아주 뛰어나다. 양념 육수는 배나 파인애플과 키위 등 다양한 과일을 이용해 만들어 조미료의 단맛이 아닌 자연스럽고 건강한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아, 그래서 국밥처럼 밥을 말아 먹어도 좋다. 이 물회는 포항에서 먹어줘야죠. 근데 적당한 물기로 또 단맛과 칼칼한 맛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채소의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주 딱 포인트 오이, 배 이런 것들로 감칠맛을 더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고기. 제철에 아주 신선한 고기만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물회 먹으면서 어? 아니 이렇게 부드럽다고? 회가? 이렇게 느낀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생선 최고예요. 두 번째로는 윤기가 차르르르 흐르고 반짝이는 과메기를 맛본다. 겨울에 포항을 찾으면 꼭 먹어야 하는 과메기의 본연의 맛을 먼저 느껴본다. 찹쌀떡을 씹는 듯 쫀득한 식감. It's good! 과메기를 더 맛있게 맛볼 수 있는 조합으로 한입 가득 싸서 맛을 본다. 고소한 맛과 짭조름한 맛 그리고 과메기의 식감이 아주 잘 어우러진다. 입안이 아주 가득 찬다. 그래서 내 뱃속도 가득 채워준다. 무슨 젤리같이 쫀득쫀득해요. 진짜 이게 포항에 왔기 때문에 본거지여서 더 과메기가 맛있다고 느껴지는 건가? 느낌 탓인가? 이 과메기가 지금 이제 기름이 오르대로 싹 올라가지고 또 살이 터실하게 올라서 쫀득함과 이 기름이 싹 올라간 이 부드러운 맛 진짜 농도가 굉장히 깊은 진한 맛이 느껴지는데 고기 맛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이 과메기만 집어먹고 있어요. 아직 올 겨울 가기 전에 이거 맛 못 보셨으면 보셔야 될 것 같네. 와 이거 큰일 나. 어떻게 이래? 이번엔 소면을 넣어 먹어본다. 밥배랑 면배는 다르니까. 양념 육수가 맛있었던 만큼 육수가 면에 잘 배어들어 후루룩 후루룩 멈추지 않고 한 그릇을 뚝딱 맛봤다. 포항바다 내 배 다 넣었네. You got the whole world in your pocket but you just don't know. Everybody's smiling at you everywhere you go. It's like you've got that. 겨울바다 여행을 온 만큼 마지막으로도 바다를 찾았다. 배도 부르니까 춥지도 않고 물도 좋고 하늘도 좋고 마음도 좋아지고 여름 바다와 달리 사람들이 많지 않아 여유롭게 겨울바다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백사장의 고운 모래는 물론 바닷물이 워낙에 맑아 아름다운 풍경을 걷는 내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저게 영일정이구나. 오, 멋진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주한 또 다른 풍경.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해상누각. 영일정이 보여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아, 역시. 야. 구령포 그리고 호미곶에 이어서 랜드마크인 영일만 해수욕장에 왔는데요. 뭔가 이 도심과 바다가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울려져 있어서 뭔가 이 접근성도 좋고 오묘한 매력을 느끼면서
바다를 거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지 말아야 할 곳. 자, 제 뒤에 보세요. 와. 사실 이런 누각이 우리가 산이나 어디 언덕 위에 많이 세워져 있는데 바다 위에 해상 누각. 아, 뭔가 저쪽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 이 공간이 주는 또 다른 묘한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색다른 바다 풍경을 또 선사해 줄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까요? 우아하게 누각이니까. 시원한 바람을 쐬며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 누각, 영일정을 향해 본다. 눈앞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하는 기대를 품고 올라선 순간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다. 이 바다를 더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다. 뭔가 느낌이 다른데? 확실히 공간이 주는 정서가 있네. 뭔가 좀 우아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 있게 바다를 바라보게 되는데. 아, 아름답구나. 바닷물 위에 별빛이 내려앉았나? 반짝이는 윤수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 오늘도 잘 놀고 갑니다. 아, 기대되는데? 다음 주 또 어디 가? 아. 몸과 마음의 여유를 느끼기 위해 향한 오늘의 여행지는 경북 포항이었는데요.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쉼표를 찍을 수 있는 힐링의 여행지 포항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